벌어. 오늘은 저희가 짓고 있는 집에 중간 점검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현재 부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보완할 부분은 어디에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러 가요. 완공되기 전에 두 번의 체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첫 번째 체크업이고 그리고 한 3주 뒤쯤에 이제 마지막 체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가볼까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입구입니다. 전신 거울이 딱 반겨줍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설계했어요. 그리고 한참 공사 진행 중인 부엌. 저희는 나무나무한 인테리어가 좋아서 이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부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수납장을 많이 설계했어요. 수납장 많은 게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식기건조대입니다. 싱크대 바로 옆에 설치를 했고요. 여기 아래도 수납장이고요. 여기는 수저, 젓가락, 포크, 주방용 가위 등등등을 넣는 곳입니다. 주방에는 넉넉한 수납장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실용적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는 커피 머신, 토스트 기계, 고기 불판, 밥솥 등이 들어갈 자리예요. 아침에 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입니다. 이제 작은 화장실로 가볼게요. 여기는 안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은 화장실 타일하고 수납장만 설치된 상태네요. 이쪽 화장실도 저와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자주 사용할 화장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용적이게 수납장을 많이 설계를 했어요. 전에 살던 집은 수납장이 부족해가지고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좀 더 따뜻따뜻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색을 한 면에 벽지를 칠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입니다. 여기는 손님방입니다. 여기는 안방보다 붙박이 옷장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는 메인 화장실 겸 샤워실 겸 사우나입니다. 이쪽은 모던한 느낌으로 설계를 했어요. 검정 계열 나무로 디자인한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천장도 이 색과 똑같은 검정색 나무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깔끔한 게 좋아서 너무 튀지 않는 타일을 양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나무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타일을 정했고요. 여기는 화장실 옆에 있는 청소도구함하고 빨랫감을 넣는 수납장입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더러운 빨랫감들이 들어가고요. 여기 집에 입주를 할 때는 냉장고, 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가 옵션이어서 정해져 있는 특정 브랜드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모델하고 색상을 선택을 했어요. 집 옆에는 이제 공동 텃밭, 간단한 운동기구, 쓰레기장,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입주를 할 때는 이게 좀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집 내부 크기에 비해서 정말 길고 큰 테라스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바베큐 그릴도 넣을 거고 그리고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이나 이제 소파 이런 것들을 넣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테라스 앞쪽에는 정말 귀엽고 작은 정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아침 운동 여기서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집 보러 오셨죠? 예의상 벨 좀 울릴게요. 환상의 나라 요라의 집으로. 아무도 없네요. 자, 여기는 전신 거울이 있고 이제 옷장입니다. 나가기 전에 오늘의 OOTD를 딱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는 이제 코트부터 잡동사니, 용품들, 신발 등등을 넣을 수 있으시고요. 슬라이딩 문이라 아주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고,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문을 열어보시면 수납장이 아주 구석구석 숨어있어요. 짐 많으시다고요? 이 집으로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왼쪽은 이제 빨랫감이나 수건 보관함으로 쓰시면 딱이고요. 오른쪽은 청소도구함, 공구함, 약보관함으로 쓰시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 샤워실, 사우나 공간입니다. 메인 화장실은 아주 모던하고 심플하게 디자인이 나왔어요. 여기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수납장 정리만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도 이제 수납장입니다. 잘 내려가는지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아주 굿! 이건 비데인데 고객님 한번 사용해보시겠어요? 고객님 기분에 맞게 전등 색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파티하고 싶으신 날에는 계속 눌러주시면 여기는 이제 아주 넉넉한 샤워 공간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제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 사우나인데요. 호텔에서 뭔가 이렇게 사우나하는 느낌을 받으시라고 아주 모던하고 심플하게 사우나를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앉아서 이제 물 뿌리면서 사우나를 하면 이제 그날 하루의 피로가 쏙 풀리죠. 사우나를 하고 테라스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 아주 소확행. 아시죠, 고객님? 고객님, 이제 거실하고 부엌 보여드릴게요. 햇빛이 정말 강해서 저 블라인드는 필수입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직 테라스는 완성 전이에요. 여기에 이제 통유리 창문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정원에는 이제 곧 풀들이 나올 예정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자, 이제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서 요리하시면서 TV도 보고 밖에 풍경도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일랜드 탁상 보시면 핀란드에서 직접 이제 화강암을 갈아서 만든 탁상이에요. 뜨거운 이제 거에도 아주 거뜬한 탁상이죠. 색상 마음에 드시는지? 자, 이제 여기 물 수압도 괜찮은가 이제 확인해 보시고 수납장도 이제 불량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수저통도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냉장고 잘 작동하는지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 보시고 자, 수납장 잘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불빛이 밤 되면 정말 너무 예뻐요. 수납장 더 있냐고요? 당연하죠, 고객님. 햇빛이 너무 강하시다고요? 블라인드 제가 내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내리고 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자유자재로 원하는 높이로 쉽게 고정이 가능도 하고요. 이런 블라인드는 이런 식으로 높이도 조정할 수 있고 고정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렇게 돌리면 블라인드 방향도 이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햇빛에 따라서 알맞게 이제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방 옆 화장실을 이제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또 위에가 자동불이에요. 여기도 수압 체크 한번 해줄게요. 아주 굿. 이제 이 화장실도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수납장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안방에도 이제 같은 블라인드 시스템이에요.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알맞게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제 테라스를 나갈 때는 이렇게 문을 돌려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슬라이드 문이고, 이제 저쪽 편은 작은 숲하고 공원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 나중에 풀하고 나무가 자라면 정원으로 이제 꾸미시면 됩니다. 깻잎 심으시고 토마토 심으시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 테라스에서는 바베큐도 해드시면서 이제 핀란드의 짧은 여름을 즐기시면 됩니다. 물론 겨울에도 이제 문 다 닫고. 자, 그럼 여기까지 요라 컴퍼니였고요. 고객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